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고용노동 가족 여러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소임을 맡게 된 김문수입니다. 유례없는 변화를 겪고 있는 이 시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 폐해로부터 노사정의 단결과 피땀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노동현장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산업전환으로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이 절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 2년여간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 법치의 토대 위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저는 노동현장의 삶과 경험을 노동개혁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첫째, 묵묵히 일하는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삶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우선 노동약자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겠습니다. 추석을 앞둔 지금도 아직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임금 체불액이 2,200여억 원에 이릅니다. 이제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정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와 체불 청산 지원 융자를 확대하여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아직도 온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국민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여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고령자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져 세대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일과 출산, 양육이 공존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 6월 마련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법 제도 개선과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자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그간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중대재해 사고를 번번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함께 능동적으로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사법치의 기틀 위에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반드시 노동현장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역사와 사회의 주역인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으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노사정 가족 여러분, 신성한 노동이 존중받는 노동현장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열정이 국민들의 희망과 감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도 언제나 노동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